아, 아, 네. 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4월 12일 목요일, 어, 옵션 만기일이었죠.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시장 마이너스 어, 0.06%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44% 하락 <laughs> 오늘 만기일 답게 어 계속 플러스권으로 유지되다가 동시효과에서 그냥 확 밀어 버렸거든요 자 그러나 그것이 아 여기 오늘 어 전일 저점과 어 고점 사이에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게 또 예측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도 지금 손바뀜이 외국인이, 어, 플러스 한 300억 정도였다가, 기간이 1,500에서 1,500억, 플러스 1,500억이었는데, 동시효과 인근에서 그냥 3,000억 정도 손박힘이 일어났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뜬적고 외국인이 받아줬다. 코스다 아, 코스피 그래서 이것은 뭐, 지수가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기관이 던지고 외국인이 받아줬으니까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어, 오늘 양, 대 메이저 꾸준하게 마이너스 나온 상황이었고, 선물은, 어, 외국은, 외국인은 매도, 매도 한, 어, 매도 폭좀늘렸다가 이제, 줄여드리는, 환매수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콜 옵션, 푸드 옵션은 꾸준히 그냥 환매수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이 자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지인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포지션들을 보시면 여기 인근에 계속적인 박수권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면 어~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하루 이틀 3456789 10 11 12 13 14 15 거의 한 달에서 조금 오지라는 <laughs> 거의 3주 이상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아~ 어, 매도 세력들이 콜 옵션 푸드 옵션 매도 세력들이 승리한 그런, 어, 장이었거든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어, 콜 옵션, 푸드 옵션 상황 보시면, 어, 8월 이전에, 어, 3월 28일 이전에 쭉 매도세 좀 있던 거, 환매수 해주면서 어, 수익으로, 또 여기도 보면, 어, 매도해두었던 거, 환매수 해주는, 물론 푸드 옵션은 좀 환매수라기 보다는, 어, 포지 그렇게, 어, 하방으로 잡아뒀던 거 사사살 그냥 청산해 나가는 모양이지만 자,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매도 때려놓은 거 상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매도 때려놓은 것을 환매수하는 그런 아 외국인은 포지션으로 수익을 좀 얻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오늘 장막판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무난하게 마무리하겠다 싶었는데. 자, 동시효과에서 확 밀어버린 모습 보고, 아이고, 역시나, 어, 만개일은 만개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어, 저항대인, 어, 20일, 60일, 어, 5일 전부 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 조정이라서 그나마, 어, 좀다행이고요 자, 코스닥은 좀 크게 보시면, 이, 이평선들을 다 돌파해내고, 어, 아직까지 지지권에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20일, 60일, 그 외에는 또 120일의 장권, 아직까지 수렴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 만기일이 지나고 내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조금 주의를 잘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어, 전일. 그래서,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상승을 해야만, 더 우리나라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 강보학권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26% 상승 중이고 S&P 500 선물이 플러스 0.16%니까 강보학권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보시자면요 프로그램 매매 오늘 지속적으로 꾸준히 플러스권에서 순매수한3,180 계약 정도. 아, 3,180억 정도 순매수 오늘 기록한 날입니다 자 개별정보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아, 오늘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크게 나왔죠 일단 단기 목표치인 85,000원까지 아, 강하게 돌파시도 나왔고 그 이후 안 밀리고 있다가 자 동시효과에서 확 밀어 버렸습니다. 천원 밀어 버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어, 내일 어, 갭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자 만약에 밀려도 어, 여기 어, 83,000원 초반 대만 밀리지 않으면 어, 재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이게 동시효과 전까지만 해도 장대양봉 이었거든요. 윗골이 좀달긴 했습니다만 장대양봉에 거래량도 어, 어, 터졌다 그리고 오늘 외국계 나중에 집계 확실히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계 오늘 대량 매수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다 최근 보시면 외국계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오늘은 기관도 매수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 하이닉스는 어 1차 목표치 85,000원대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나 2차 목표치 87,500원 어 3차 목표치 한 9만 1000원대까지도 상승 가능해 보이나 장이 좀 뒷받침 돼줘야 된다. 자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여기를 이 병선을 탄탄히 지키는 자리에서 잘 지켜냈기 때문에 아 일단 장만 좀 받쳐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대미포는 오늘도 상승 시도 오다가또 밀려버렸습니다. 자 외국계 매수 소폭 잡히고 있으나 기관은 오늘 소폭 매수 잡혔는데 빨리 수급이 좀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종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아 오늘 현대모비스가 낙폭이 좀있고4%대 낙폭이 좀 있고 조 선주 어 현대종공업은2%대 상승이고 지네스건설 어 최근에 모양이 좋은데 어 흑자 전환했다 그런 소식에 아 플러스 2.8% 상승 석유화학주 오늘 좀 강하네요 그리고 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어 내수주 오늘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어, 하락폭 큰 종목도 있고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그렇네요, 그죠? 네이처셀, 자 음. 상한가 버렸습니다, 그죠? 장태그래 상한가. 자 그러면 코스피 어, 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 상승 시도 나왔는데 여기서 어 밀리지 않고 이렇게 어 눌림목에서 재상승 나왔어야 되는데 밀려버려서 아직까지 좀더 횡복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하이닉스는 탄탄하게 받쳐 놓고 이제 20일 강하게 돌파했으니 추가 상승도 기대해보겠다 여기 8만대만깨면 아 여기 약간 눌림목 줘도 어 아까 말씀드렸던 83,000원 초반만 잘지키내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겠고 자 lg전자도 음. 자, 고점 돼서 지금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크게 당장은 접근할 만한 좋은 위치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카카오는 여기를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깨버렸으니까, 자, 올라가도 자꾸 저항대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도 자, 28만원대 깨져버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에서 방향성 탐색 중에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기간은 매수세가 좀 있는데 외국계 최근에 매도가 쭉 있네요 자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고점 부위니까 어 좀더 추세가 확실하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 관심을 가지셔도 가지셔야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어 여기서 상승 시도 나오고 조정 어 가볍게 받고 어 재상승 시도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크게 밀려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대 모비스 최근 급등 이후에 어, 조정 좀 심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아, 기아차는 하락 추세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자, 조선주 어, 랠리를 잘 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어,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많이 맞고 있는데 자, 현대중공업도 오늘 어,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강력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강하게 깨고 내려왔으니 자 10만 원대 얼마나 빨리 강하게 반등하느냐. 자 수급이 빨리 좀 돌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삼성중공업 여전히 하락 수세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조선주 중에서 가장 약하죠. 자, 현대건설이 이제 아, 추세를 좀 돌려냈습니다. 추세를 돌려냈고, 자, 여기서 탄탄하게 지지받고, 42,000대 지지받고, 강하게 반등시도 나와줘야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현대건설이 모양은 괜찮네요. 최근에 어, 기관에 관심을 좀 받았다. 자, 현대건설을 일단 관심 종목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건설은 흑자 전환 소식에 17%인가 상승했었죠. 완전 갭상승해서, 하늘에서 붕 떠가 있습니다. <laughs> 아, 예전에 좀 접근했었었는데, 그죠? 음, 자, 이것은, 아, 외국계가 자,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기관도 관심 있고요 음, 관심권에는 넣어두겠으나, 당장은 접근하기 좀 힘듭니다. 일단은, 아, 관심, 관심권에는 넣어두겠습니다. 버스코 자, 치속하락 스타일. 버스코는 악재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자원 개발 관련해서 비리가 좀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당분간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제철, 철강주 별로입니다. 그죠? SK이노베이션. 자, 고점대에서 박스권 형성 중이다. 자, s o 도마찬가지고요 자, LG화학. 여기 저점 부위는 지지 하는 모습. 자, 36만에서 40만 사이 횡보할 가능성 높다. 예전에도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자, 아나케미칼은 추세가 좀 깨졌기 때문에 아, 별로 별로이고요. 자, KB 금융도 6만원대 깨면 안 됐었는데, 아, 6만원 가면 좀 밀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6만원대에서 좀밀린 모습입니다.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되고요. 신한지주 모양 별로 안 좋습니다. 기업은행도 아 강하게 깨고 나니까 여기 가면 저항받는 그런 모습이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은행 주좀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증권 요새 말 많죠? 저희들뭐 여기 인근에서 팔아먹고 나와서 다행이지 <laughs> 참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삼성증권 어, 접근하지 않,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고점에서 어, 박스권 형성 키움증권이 다음에 랠리를 하게 되면 박스권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현재 어, 우리나라 코스피 어,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좀 시원찮으니까 증권주는 당분간 어, 접근하는 것을 좀보려하는게 나을 듯합니다. 한국 금융 지주. 자, 여기 76,000원대는 잘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으나 여기 저항대에서 지금 저항 받고 있다. 자, 한국 금융 지주도 어, 카카오뱅크 지분 어또 있고 그다음에 투자 은행 그런 부분이 어, 투자 부분에서 좀 투각을 나타내는 회사니까 관심은 지속적으로 어, 가져보겠으나 지금 당장은 어, 크게 접근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통신주는 안좋고요자 l g 유 플러스 마찬가지고요. KT도 마찬가지고요. LG 생활건강 아, 강력하게 고점 돌파 이후에 조금 눌림목. 자 이것은 아, 110, 118만원대 정도 눌림목 주면 한번 접근해 볼 수는 있겠으나. 어,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접근하기 조금 용이하진 않죠. 음, 모양은 일단 좋습니다. 그러나 급등 이후에 조정 좀 받아야 될 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일단 추가는 해놓겠습니다. 자 아무래퍼스픽. 자 최근 아. 어... 급등 이후에 아, 조정 받는 모습 자 아모레퍼스픽 자 아모레퍼스픽도 일단은 관심권역에 넣어 두겠습니다 신세계 아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신세계 이마트 자 여기를 안 깼어야 되는데 깨고 나니 만등 시도 이후에 다시 또 밀려 버리는 모습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호텔신라 신고가 이후에 오늘 좀 낙폭 좀 큽니다 자 오뚜기 반등 시도 넣고 있고요 오리온 자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삼성물산 어 최근에 어박스권상단까지도 어느 정도 돌파했으나 좀 밀리는 모습 자 한미약품 다시 어, 추세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그러나 워낙 길게 보면 어, 상승폭이 좀 크기 때문에 쉽게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아, 삼성 그룹의 아, 차세대 아, 주력 업종이 바이오. 아, 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종의 말씀드린 카피약 만드는 그런 회사라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어,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연일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종근당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아 오늘 급하게 좀 밀려버린 모습 오늘 제약주가 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밀렸네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자 네이버는 안좋고요 NC NC소프트 뭐, 소프트도 접근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 농심 자 탄탄하게 한달에 한번씩 사가는거 유효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현대차 여기에서 여기 박스권 예상하고 있으니 이것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사가는 거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자 삼성아재는 박스권 하단 부위니까 어, 사, 사서 어, 그다음에 차근차근 모아 나가면 평균 단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박스권 거리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것도 뭐 크게 무리 없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도. 자 대략적으로 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아, 시총상위 종목들 아, 주가 흐름들 살펴봤고요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아, 종목들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2300억 최근 들어서 좀 그래도 어, 어저께 어 2465억 매수 오늘 2300억 매수 자 외국계가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들어오고 있어서 어, 그나마 좀 고무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선물도 빨리 아, 환매 수좀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4천 계약 정도 이런 식으로 환매 수좀 들어줘야 된다. 자 위에 지금 이평선 두 개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락 수세 상단 그리고 어, 저점 잡고 높이 있는 삼각 수렴형이다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고 있다. 자 지금 어, 단기 저항권에 머물러 있는데 기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고 거래량 강하게 터지면서 어, 윗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어, 저항권대 이제 돌파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과의 어, 무역전쟁, 어, 중국의 화해 어, 시도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고 그것이 좀 일단락되어서 어, 빨리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어, 반등 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I'm uh, back to Kia. Come on. <laughs>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